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시간대학과 통틀로이터가 집계한 미국의 4월 소비 심리지수가 89.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1.3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3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6%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0.1% 감소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중국의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7년 만에 최저치인 6.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 평균 전망치에 부합한 수준입니다. 중국의 3월 산업생산이 전년 동월보다 6.8% 늘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소매 판매와 고정 자산 투자도 각각 10.5%, 10.7% 증가하며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가진 쇼아이드의 박진영입니다. 어제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산유국들의 회동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측이라도 했듯이 지난 금요일에 유가가 급락 마감했고요. 그 가운데 글로벌 증시도 모두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먼저 보시죠. 자, 뉴욕 증시 상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16%씩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1%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도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특히 어제 열렸던 산유국들의 회동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42% 하락했지만 그래도 만 포인트는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영국 지수 0.34% 하락했고 프랑스 CAC 지수 0.36%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타났고요. 그 가운데 유가까지 하락하면서 증시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유가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국제유가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WTI가 2.7%나 급락하면서 배럴당 $40를 겨우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 1.69% 하락했고 두바이유 같은 경우도 $38 겨우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산유국들이 산유량을 동결하더라도 이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유가 하락을 이끌었고요. 결국 어제 카타르 도하 회동 동결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모두 주춤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0.14% 하락하면서 3078포인트를 기록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0.1% 소폭 하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역시 0.37%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6.7%를 기록하면서 7년 내 최저치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면서 전반적으로 추가 경기 부양이 없을 거다라는 우려감이 증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일본 증시는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소폭 하락했죠. 0.06% 약보합 마감하면서 201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0.32% 오르면서 695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코스피가 그동안 많이 오른 데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2010포인트는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0원 50전 하락하면서 1146원 2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내일은 또 금통위가 열리기도 합니다. 이번 주 증시 전략도 조금 더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경남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산유국의 회의에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동결 합의에 실패를 했는데요. 일단 이 회동 결과를 보고 유가에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주셨는데 앞으로 유가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유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주요국 산유국 회의가 산유랑 동결을 결국에 합의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죠. 아, 우선 유가는 지난 15일 미국 시장에서부터 흔들렸습니다. 금요일이었죠. 서부 텍사스산 유가 같은 경우는 2.75%가 급락을 했는데 공급 과잉 우려와 도하 회의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이 유가 하락으로 금요일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7일 카타르 도하 회의 결과는 실망적이었죠. 이란은 회의에 불참했고 산유량 동결 결정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카타르 소기장관 같은 경우는 산유국들의 합의를 이루기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라면서 이란 역시 주권에 따라 참여 결정한 만큼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사실상 동결 합의 실패로 끝나는 모습입니다. 뭐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합의는 역시 이란의 참여 없이는 힘들다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15일날 흐름이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 배럴당 42불 고점, 3월 18일날, 19일날 만들었던 배럴당 42불 고점을 역시 재돌파하지 못하고 15일날 하락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 합의 실패로 인하면 동결 합의 실패가 나오면서 자 월요일날은 개파락 모습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오전 7시 차트의 모습인데 개파락으로 강력하게 내려오면서 배럴당 38불대까지 현재는 내려온 모습이고요. 자 급하게 내려오고 있는 만큼 우선은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쭉 하락을 해서 배럴당 35불대까지도 현재는 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동결합의로 실패로 인한 시장의 매물이 계속 나와줄 거로 보이고요. 자, 우선은 유가 포지션 잡으실 분들은 원유 선물 매도 포지션, 자, 원유 인버스 ETF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뭐 위아래 파동은 만들겠지만 이제는 하방이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이 유리하다. 내려간다라면 배럴당 35불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금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뉴욕 금가격은 주식시장 하락과 달러와 약세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전일보다 온스당 $8.1, 한 0.7% 정도 상승한 1234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 산업생산 부진으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된 것이 금가격 상승 지지 요인이 됐죠. 또한 주말에 원유 감산합의 실패로 인한 유가 하락은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 같은 경우도 현재는 상승이 굉장히 유리한 모습이고요. 자, 차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모습 살펴보면 3월부터 4월 쭉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고점 같은 경우도 3월 14일을 만들었던 고점을 꾸준히 낮추면서 현재는 기술적으로 쇠기형 패턴을 조금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변동성은 많이 없고 유가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인데 금 가격이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자, 차트 모습 같은 경우도 지금은 1240달러 정도 멈춰있는데 저는 1250에서 6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 선물은 매수 포지션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중국 경제 지표 개선 영향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감산합의 실패로 인한 유가 하락 영향으로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순매도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어떻게 나오든 중국 경제가 지금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한국 증시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부담이 있지만 하락은 어느 정도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 1,100개 정도 계약으로 1.1포인트 하락한 248.3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로 환산한다면 2.5포인트 정도 되겠습니다. 네, 유가 동결 합의 실패에 일단 배럴당 35달러까지 하락 전망해 주신 만큼 원유 선물 매도 그리고 원유 인버스 ETF 매수 전략 주셨고요. 금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샘플러스 김경남 멘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윤의 시황선 소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주춤했는데 그래도 코스피는 2010포인트 그래도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조금 더 오를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점에 주목해서 시장 대응해야 될지 자세한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좀 만만치만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인데요. 산유국회의 동결 합의 없이 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가 굉장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잠깐 체크를 해드리자면 실시간으로 WTI유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5.3% 이상 현재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40달러가 깨고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우려감 자체가 좀 잡히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뭐 아무래도 관련주들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나 뭐 S-Oil이나 GS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매수를 바로 들어가시는 건 좋지 않아 보이고요. 다시 유가에 조금 안정화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포인트 잡고 나올 때 그때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뭐 SK이노베이션이나 S-Oil이나 정유주들에게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이제 본격 실적 시즌에 돌입한 딱 상황에서 우선 조금 호재로 조금 나왔어야 될 게 이 산유국 회의였는데 너무 차차하게 동결 합의 없이 그냥 끝이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다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서도 당장에 있어서는 이번 주 한 주간은 계속 재밌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국내 증시에 관련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는데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뭐 기관들의 그 증권사 예상치를 보자면 그래도 대부분 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추시고 좀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할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여부는 오늘 내일은 아닌 것 같고 이번 주와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포인트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좋을 경우 2000포인트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서 다시 반등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급하게 우선 당장에 있어서 종목 따라가시는 건 좋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중국 경제 우려가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흐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중국 GDP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화장품주들 더 이상은 이제 하락적 흐름을 타지 않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화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지난주에도 좋은 모습이 아니었고 계속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요 포인트가 이제 상승적 분위기를 타는 그림이거든요. 추세적으로 보더라도요. 큰 추세에서 지금 자리가 저희 바닥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 포인트가 나올 시점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최악일 경우에도 조정 나온다면은 여기서 조금 더 밀려 내려오는 8만원 조금 깨고 내려와서 한 7만 얼마인가요? 한 7만 한 3천원 자리가 바닥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을 좀 재밌게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콜마를 비롯해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큰 추세적인 부분에서 땡겨보자면요. 역시나 네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가 딱 나왔습니다. 크게 바닥이죠. 주봉상으로 보자면은 더 확실해지는데 요 라인에 대한 부분들 눈에 들어오죠? 여기도 밑골이 하나 있는 상황에서 딱 걸치는 모습입니다. 한국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 관련주들이 중국의 조금 안정, 경제 안정화에 따른 제대로 된 다시 한번 수혜 가능성 열어두시고 지금 약간 비수기일 때가 오히려 다시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여행주도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많이 됐었던 그 하나처 같은 경우에도 추세상의 흐름에서 주봉으로 보더라도 역시나 이 종목도 요 라인에 딱 맞춥니다. 그래서 요 바닥 라인, 네. 요 그림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흐름은 또 쌍바닥 포인트에서 W자 패턴 자체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자리라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릴 수도 있겠구나. 뭐 교보증권에서 목표가를 7만원으로 낮췄는데 다시 올리려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차분히 이제 천천히 실적 발표된 이후부터 해서는 봐야 되는 종목들이 됐지 않았나 좀 말씀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많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란 쪽으로 이슈가 좀 많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건데요. 그 이란 쪽으로 해서 좀 봐야 되기 건설주 쪽도 굉장히 좋지만 그 인프라에 대한 구성도 좀 보시면 어떨까. 사회 전력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력망의 구성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한국 전력 쪽과 이란 쪽과의 수주 가능성, 이런 포인트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건설주들의 그에 따른 인프라 구성에 따른 추가 수주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섞여 있긴 한데, 요 근래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지만, 이 이란 이슈 자체가 얼마나 길게 갈지 여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거치면서, 상향 쪽 방향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이란 이슈가 쉽게 꺼질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좀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나쁘진 않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급하게 정리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현대건설 GS나 다 마찬가지로 해서 그냥 차분하게 상승은 좀 더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들을 한번 지켜오는 전략이 지금으로서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주 시장은 오늘부터 좋지는 않을 겁니다. 좋지는 않을 건데요. 2000포인트 이탈하는 구간은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 인지하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는 그런 하루인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 내시고 이번 한 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장 방향성 이번 주 후반까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 관심 가져볼 섹터로 한국콜마, 코스메스 같은 화장품주 그리고 여행주 하나 투어 제시해 주셨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리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가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간 증시 전망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총선이 끝났죠. 가장 굵직한 이벤트가 끝난 가운데 앞으로 시장 어떤 모습 보일지 그리고 또 어떤 변수에 주목해야 될지 알아볼 거고요. 다음으로 어제 있었던 산유국 회동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하에서 있었던 산유국들의 회동에서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장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리더는요 아드노트 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금통위 같은 굵직한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 주요 일정 체크해 주시면서 이번 주 주간 증시 전망까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뭐 4월도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총선이 있던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번 달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 내일로 연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죠. 내일 4월 19일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 통화위원회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1일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22 통화정책 회의 두 가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그 미국의 FOMC 회의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BOJ 통화정책 회의 같은 날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그 한은의 금통위 그리고 22 통화정책 회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그다지 큰 변화 없이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 그런 금통위와 통화정책 회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하고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조금 좀 FOMC 회의 좀 임박하면 할수록 시장 내에 조금은 좀 어떤 그 변동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일단 뭐 지난주 수요일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 그리고 총선들의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새누리당 모든 이제 경제 공약들 좀 정리를 해보면 모든 경제 공약은 양적 완화 쪽에 상당 부분 지금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양적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두 당 모두 지금 현재 한국형 양적 완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방법론 쪽이면은 조금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금채하고 MBS를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을 해주면서 시장 내 그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 좀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민 바탕으로 한 재형저축 채권을 새롭게 발행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은 더 전반적인 시장 내 돈을 푸는 쪽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라는 부분들 결국은 두 쪽 모두 지금 양적 완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 양적 완화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내 양적 완화 분위기 유로존으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일본 BOJ가 실질적으로 여기에다 그 휘발유를 더 끼얹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 역시 지금 편승하려는 그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 그리고 유동성 확대 정책 이 두 가지 포커스는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좀 해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경기를 계속 부양하겠다라는 의지 거기에는 항상 원자재 소재 경기 민감재가 항상 한 몫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마무리 단에 이제 그 유통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림들 나타난다라는 것 경기 순환골이 절대 잊으셔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다소간 이제 그 1분기 실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1분기 실적에 다른 어떤 그 밸류에이션의 변동성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주에 특히나 미국 뭐 다우종합지수에 속해 있는 30개 기업들 중에서 14개 기업이 이번 주에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시가총액도 큰 것도 큰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업종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주자들의 어떤 그 실적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반적인 산업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부분 항상 이런 부분도 빼놓지 마시고 참조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특히 금통위와 22 정책회의가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기업 실적이 또 많이 발표가 되는 만큼 대형주들 실적까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표정도 좀 궁금한데요. 코스피가 2010포인트 일단 지난주에 안착하긴 했는데 다시 2000포인트를 반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시장 내 진행되고 있는 투자 심리 분위기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특정적인 어떤 그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도하에서 있었던 원유 생산 동결 합의에 무산됐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장은 전반적으로 저 안정화 내지는 그렇게 크게 동요되고 있지 않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미국에서의 기업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이번 주에 특히나 집중돼서 진행될 것이다라는 점. 결국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타나고는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가 그다지 뚜렷하게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오히려 실적들의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 가장 큰 배경은 뭐니 뭐니 해도 미국의 그 달러화의 강세에 의해서 기인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너도 나도 어느 누구도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시장 내 이미 뭐 자리 잡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렇다면 달러화의 강세가 약세로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달러화 약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미국 통화당국에서의 역할은 결국은 미국에서 FOMC에서 결정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시기를 점점 지연시키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6월달로 지금 점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6월달도 조금은 좀 진행하기가 어려운 국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1분기 실적의 어떤 그 결과치가 만약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고 뭐 5분기 연속 그 뭐 하락을 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그런 모습 성장세가 꺾인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면 FOMC에서도 사실상 금리 인상을 섣불리 단행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작년 12월에 있었던 미국 FOMC에서의 금리 인상 부분이 실질적으로 1월달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나타났었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분위기, 특히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부분, 이런 부분들의 여파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단독적인 독단적인 어떤 그 금리 인상 방향성을 취해 나가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운 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아울러서 좀 가져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그 원유 가격의 이제 그 변화 변동성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지난 주말에 있었던 도하에서의 18개국 주요 산유국이 참가했었던 오펙국도 그렇고 비오펙국 같이 참여를 했었죠. 원유 동결 감산이 아니라 동결합입니다. 동결합이 조차도 이렇다 할 어떤 그 공통점 뭐 이렇다 할 합의점을 서로 찾아내지 못하고 특히나 그 비오펙 국가들이 오히려 오펙 국가들을 조금은 좀 무시할 만한 수준의 어떤 그런 상황들까지도 지금 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떤 그 주도력 주도권을 잃었다 잃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 내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것은 결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어떤 그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그 계속되는 긴장 내지 계속되는 어떤 그 이견 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란 같은 경우는 굳이 감산의 합의 감산의 동의 내지는 동결에 합의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는 왜냐하면 이때까지 20년 이상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그런 엠바고 조치 때문에 금수 조치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유 생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었고 그로 인해서 나라의 그 경제 발전이 계속해서 뒤로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 원유를 공급을 늘려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 사우디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다고 이제 그 한치라도 양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되는 어떤 그 뭐 원유와 관련된 오펙 회의 뭐 계속되는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열리곤 있겠습니다. 열리긴 하겠습니다만 6월 2일에도 지금 열리게 됩니다. 열리긴 합니다만 이렇다 할 결과물은 분명히 도출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다. 지난번에 있었던 주요 4개국 3월 초였죠. 주요 4개국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4개국의 동결 합의가 아마도 동결 생산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합의 이런 부분들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좀 가져봅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요. 원유 가격의 급락 내지는 하락은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오히려 40달러 전후에서 주요국들의 어떤 그 통화 정책을 통한 그리고 경기 부양을 통한 전체적인 경기 개선, 경기 활성화를 향한 어떤 그런 움직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돼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라면 40달러를 전후한 기간 조정은 분명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급락의 어떤 그런 상황 야기되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와 관련해서 그 관련
뭐 그 석유화학도 있고요, 정유정 업종도 있고, 뭐 셰일가스 업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태양광 같은 경우, 그리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아울러서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 원유 가격이 그다지 썩, 물론 이제 그 저점으로부터 한 6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과거 평균 가격인 뭐 한 100불 가격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참 남아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관련주들의 최근 들어서 어떤 그런 움직임, 개선세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친환경과 관련된 각종 산업, 각종 에너지 산업군들에 대한 관심이 국제 유가의 변동성과는 상관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한 몫을 더한 것이 결국은 뭐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앞으로 그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 시장 내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도 중국도 그렇고요, 이태리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발전 시설을 늘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친환경 발전,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과거 태양광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에 의한 어떤 그 영향력, 역상관관계를 분명하게 유지를 해놓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런 그 상관관계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오히려 관심, 국제 유가의 변동성과 상관없이 시장 내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꼭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아직 그 부실 내지 아직 좀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기에는 상당 기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특히나 우리나라 그 조선업종에 가장 크게 가장 부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던 부문이 결국 해양 플랜트 부문이었습니다. 해양 플랜트가 결국은 그 시추선 시추 그 저 해양 그 심야에 있는 원유를 빼어내는 그런 시추선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상당 부분 적자를 많이 받고 그 부실이 많이 생겼고, 근데 하지만 그 부실을 다 떨어낸 것은 분명히 아니다. 국내 조선 빅 3사 해양 플랜트 아직도 인도해야만 하는 그런 물량,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그런 물량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도 지금 현재 뭐 17기나 보유를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24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또 5기를 이제 그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계속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조금은 다소간 좀 부실 내지는 원가에 안 맞는 그런 수주로 인한 어떤 그 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실 내지는 부담 가능성은 분명히 이익단의 부담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이 해양 플랜트 일단은 앞으로는 거의 뭐 안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수주해놓은 물량은 납품을 해야 되겠기야 부담감으로 지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조선업종에 대한 어떤 그 좀 너무 빠른 시장으로의 진입은 조금은 좀 자제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핵심 투자 관련, 핵심 투자 조언 관련해서 조금 좀 오늘 시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오늘 뭐 기업 실적 시즌과 국제 유가, 일단 국제 유가에 의한 어떤 그 시장의 변화가 오늘은 가장 크게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앞서서 가장 최근에 일어났었던 국제 이벤트가 바로 지난 금요일 있었던 일요일에 어제 있었던 도하에서의 이제 그 산유량 조절 회의였는데 여기서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 시장이 가장 먼저 열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의 반응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의 변화 부분이 일단 그 예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 일단 당장 정유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은 조금 좀 오늘 같은 경우는 관망의 양상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실적 시즌 특히나 우리나라도 중요하겠지만 미국 기업 실적 시즌 중요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업종 대표주로서 그 업종, 그 산업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힌트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장 접근 방향 찾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원유 가격 급락까지는 아니고 일단 유가 40달러선 전후의 움직임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에 더해서 오늘 정유화학 업종 관망하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 업종 대표주 조금 더 관심 가자라는 이야기까지 주셨네요.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단으로 종목 전략 알아보는 수급 리더 시간입니다. 먼저 전일장 매매 동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이 매수했고 기관도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979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은 250억 원 매수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094억 원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보시면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홀로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628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이 383억 원, 외국인이 372억 원 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산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바로 포스코였습니다. 그 뒤를 효성과 삼성전자 우선주, KB금융과 LG화학이 이었고요. 기관은 대장주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신한지주와 한국항공우주, 현대제철까지 많은 물량을 담았습니다. 코스닥 쇼핑 종목도 보신다면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CJ E&M이었습니다. 비아트론과 카카오, 시젠과 이오테크닉스까지 많은 물량을 담았고요. 기관은 인트론바이오, 시젠, 삼천리자전거, 대원미디어, 팅크웨어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거래소 수급 특징주부터 짚어주시죠. 예, 효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캐시카우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산업 자재, 뭐 플라케톤이라든가 이런 산업 자재들, 신사업 자재들이죠. 그리고 또 그 섬유 쪽, 중공업 부분,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그 작년 3분기에 이제 증설을 한 섬유 부분의 스판덱스라고 이제 원래 이제 듀퐁에서 개발해서 이제 그 판매를 하던 건데 이제 동사가 세계 시장 점유율 지금 현재 1위입니다. 그래서 스판덱스 증설 물량이 이제 올해 실적으로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실적도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나 영업이익이 작년에 이제 9천억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만큼 동사의 주가 상승에도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월봉상 추가적으로 전고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목표가는 사실 뭐 얼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는 뭐 수급 개선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적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지난 고점 월봉상 봤을 때 고점 충분히 벗겨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효성 실적 일단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효성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매수 접근 기회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급락할 때는 항상 좀 매수 찬스라고 좀 보고요. 어쨌든 급락 시에는 원인을 잘 알아야 되는데 뭐 특별한 원인이라기보다 최근에 이제 좀 그 상승에 따른 피로감 누적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재무적 이슈, 뭐 증자라든가 뭐 기타 재무적 이슈라든가 혹은 뭐 투자와 관련된 이슈 이런 특별한 악재가 아니라면은 그럴 때는 급락이 나왔을 때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효성 외국인 수급이 좋았던 종목이었는데 일단 하락한 만큼 매수 기회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코스닥에서는 어떤 수급 특징주 분석해 볼까요? 네, 양매수로 지금 보여지는 시젠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년에 설립해서, 지금 현재 분자 진단 키트를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분자 진단 시약하고 이제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분자 진단이라는 게 이제 그 유전자 분석을 통해가지고 바이러스, 그리고 박테리아 유무를 이제 판단해서 이제 질병에 대해서 이제 그 상태 파악이 가능한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해서 일정액의 타액으로 다른 진단 키트보다 더 많은 질병들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최근에 뭐 한 1, 2년 정도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이제 실적이 좀 개선세로 돌아설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혁신적인 그 멀티플렉스 분자 진단 시약 기술 개발이 성공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실적 개선에 증폭제가 될 수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올해 1분기에는 뭐 이제 전년까지 이제 실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이어지겠지만은 연말로 가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100억 원 이상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현재도 하고 있지만은 글로벌 업체하고 이제 ODM 계약 뭐 이런 부분들 제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분자 진단 키트 이제 글로벌 업체가 또 퀴아젠이나 뭐 백티스킨슨 같은 회사들하고 이제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이제 동사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추가적으로 다른 제휴를 통해서 본격적인 실적이 올해 말부터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수 들어와서 상당히 좀 분위기는 들떠 있는 것 같은데 좀 수급적으로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은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심지어는 뭐 그 3월달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상당히 좀 심했는데 그 하루 이제 거래량이 20% 이상이 공매도로 좀 출회될 만큼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꼬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국면이 한번 손바닥 뒤집힌다라고 하면은 그 공매도 세력은 매수 세력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주가의 상승 탄력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 시에는 공매도를 좀 경계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주봉상으로 봤을 때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오히려 주가가 4만 원대 안착하면은 공매도 세력은 매수 세력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역설적인 해석도 가능하니까 연말까지 좀 이제 길게 보고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했던 시즌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실적 개선 가능하고 성장 모멘텀도 충분하다라고 봐주셨는데요. 아직까지 공매도 세력 남아있는 만큼 하락 시에는 경계하자라는 의견 주시면서 장기적인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타르 회동에서 산유량 동결 합의가 실패를 한 만큼 오늘 시장 일단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도 다소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개장 전후 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